네, 이어서 오후장 공략주 알아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온라인 자문팀의 김병수 팀장으로부터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장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까요?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신규주입니다. 네이블이라는 회사입니다. 네이블이라는 회사고요. 최근에 상장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모르신 분이 좀 많으실 텐데,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VO LTE 서비스 부분들, 지금 무료 서비스 부분을 진행하고, 조만간 이제 유료 서비스 부분들로 진행을 하는데, 이 VO LTE 서버 관련된 부분이 매출이 약 1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아직 명칭 부분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지만, 조인이라는 서비스로 RCS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든지 라인과 별도로 프로그램 다운로드 없이 단말기에 기본 탑재를 하면서 음성통화를 하면서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능 부분들을 세계 최초로 RCS 서비스를 상용을 하고 있고, 올 IP라 해서 하나의 IP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하는 이런 솔루션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네이블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통신 시스템 부분에 어떤 변화되는 폭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나 얘기를 드리겠고요. 현재 가격대가 11,900원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VO LTE 시장 자체, 뭐 펜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갤럭시 S3 같은 경우에도 VO LTE에 어떤 업그레이드 시킬 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선점 효과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11,900원대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30% 정도, 목표가는 15,000원으로서 금일 오후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의 김병수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